코코 꾸드나다육입니다. 여기는 서울 가시아다육이 마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품종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볼 거고요. 여기는 무료 배송 3만원 이상 하면 그냥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도매도 하고 있어요. 도매 문의 환영합니다. 도매도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직접 오셔야 돼요. 도매는 택배가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오늘도 새롭게 준비된 품종도 이렇게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택배 주문 3만 이상 맞춰주시면 무조건 공짜로 보내드리니까 배송비 부담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다육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목요일 아침에 보여드린 영상과 함께 보셔서 주문하셔도 3만 이상 하시면 다 맞춰드리고요. 도매도 가능하니까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골라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에보니. 에보니도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2,000원. 이쁘죠? 2,000원의 에보니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콩분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고 합식도 좋아요. 시합 스타부스 금은 4,000원. 와, 이거 너무 이쁜 아이인데. 얘가 진한 핑크로 색깔 내주잖아요. 동글동글 입성을 가졌고. 금기가 있고, 이렇게. 수영 너무 멋지죠? 이거 6cm 포트 있어요. 4,000원에 드려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색깔 나오면 이렇게 진한 핑크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주 통통합니다. 입성도 되게 이쁘네요. 너무 이쁘는 환엽 스타부스 금 6cm 포트 있고요. 요거는 4,000원입니다. 자, 레드 티아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레드 티아라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완전 가득가득 채워져요. 너무 이쁜데? 레드 티아라입니다. 대박.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손톱끝이 완전 뾰족하고요.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고 있는 창이죠. 와, 레드 티아라가 이렇게 작은 것도 나오네요. 대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자고 있는 것도 하나씩 보여요. 이렇게. 이제 뺐는데 넣을 수가 없어. 어떻게 넣어? 이렇게 있어라. 이거는 레드 티아라입니다. 4,000원. 근데 떨어질 것 같다. 여기 옆에다 둬야지. 4,000원에 준비해야 돼요. 엄마나 이런 건 뭐 자고도 같이 커져 있고, 외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레드 티아라입니다. 4,000원. 아주 좋죠? 이건 라이지스타. 완전히 빨갛게 물을 들여주는 거잖아요. 이 아이도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6cm 포트인데 훨씬 더 크고요. 완전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들여주고 있는, 이거는 라이징스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드도 보이고 이것도 외드도 보입니다.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얘는 웨딩드레스인가 봐요. 25,000원. 와, 웨딩드레스가 입고가 되었네요. 너무 이쁘. 프렐리 역시 다르죠. 웨딩드레스가. 와, 사이즈는 뭐 완전 대품인데. 엄마, 이거 하나 뺄 수 있나? 너무 예쁘네요. 풀을 보세요. 대박. 얘가 핑크색으로 빛깔 나오잖아요.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사이즈도 없고. 와, 이건 색깔 내면은 뭐, 얘는 뭐,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멋지나요? 핑크색으로. 캄캄하고 달라요. 드레스. 보시면 프릴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촘촘한 프릴이 있으면서, 꼬임도 너무 이쁘고, 색깔 아직 안 나왔지만, 얘가 핑크로 색깔을 내주면 너무 이쁜 아예 웨딩드레스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거 25,000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 뺐는데, 못 넣겠어요. 바닥에다 내려놔야 되나? 이거 떨어질까봐. 아이고, 이거 한쪽에다 놓을게요. 웨딩드레스 사이즈만 20cm 나올 것 같아요. 전체 10, 20. 근데 이 프릴 너무 이쁘네요. 와, 프릴. 대박. 이렇게 프릴이 이뻐요. 요거는 웨딩드레스입니다. 이거는 그리니치 카울입니다. 목대 근생이고 동글동글 미인 종류죠. 요거는 6,000원이에요. 6,000원. 목대 굵고요. 아래쪽에서 자고 나오고 있고요. 보랏빛의 빛감과 함께 백분감도 같이 있어요. 목대 근생, 목대 굵은 목대가 보이시죠? 아래쪽에서 자구들도 막 내고 있습니다. 그리니치 카울, 목대 근생입니다. 동글동글 미인처럼 통통하게 되는 거고요. 연한 보랏빛으로 나중에 끝장 빛감이 나오는 아이. 6,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건 스텔라.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텔라. 와, 손톱끝이 아주 뾰족하면서 빨갛게 빛깔을 내고 있는 한 7, 8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스텔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TM입니다. TM도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사이즈 좋아요. TM도 이렇게 달궈졌어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4,000원이래요. 금기가 있나요? TM이 이렇게 맑은 톤으로. 근데 얘가 완전 얘도 젤리되나봐. 끝에 이렇게 지금 달궈지고 있습니다. TM 묵은둥이 7.5cm 포트 있어서 작은 거는 아니고요. 요 사이즈는 7, 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000원입니다. 핫핑크 군생이 준비되어 있네요. 와, 외두가 아니라 군생이에요. 완전 핑크로 진하게 색깔 내주는 건데, 와, 꽃송이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두나 되네, 이거는. 작은, 자구가 있는 거는 많고, 큰 자구는 한 3두?
정도 돼 있는 진한 핑크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동글동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탑핑크 군생이에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크로즈. 얘는 금기가 있는 다육이에요. 4,000원인데 보시면 이렇게 금이 하얗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근데 얘도 맑은 톤의 빛감이 나오면서 좀 통통하고 각이 져 있어요.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끝에 부분이 붉게 묻힌 물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얘도 노란 빛깔과 함께 붉은색으로 빛감을 내줄 그런 아이. 실크로드 금 같은 금종자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동글동글 그리고 입장이 커요. 통통하고 크고 약간의 보면 여기 금줄이 보이잖아요. 노란 빛깔도 보이고 수영은 지금 골드젤리처럼 동글동글하게 각이 져 있으면서 안쪽으로 젤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 같아요. 와, 이거 사이즈도 8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4,000원입니다. 메비나 금이 있습니다. 메비나 금이 군생인데요. 보면 자구도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 이거는 7.5cm 포트에 들어갈 거든요. 메비나 금도 자구를 잘 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리 잘 하시면은 금방 이게 자구 많이 나와서 대품으로 되거든요. 요거 끝에 부분 보시면 핑크핑크 하거든요. 핑크핑크하고 노란 빛깔과 백금도 같이 들어가 있는 메비나 금 7.5cm 포트에 있어요. 4,000원이고요. 괴마옥입니다. 괴마옥. 외두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는 괴마옥은 가격이 어디 갔을까요? 없네. 얼마일까? 이것도 여쭤봐야 되네요. 괴마옥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크 초콜릿. 와, 이게 다크 초콜릿 달고 놓으면 완전 이쁜 거 아시나요? 가운데가 완전 다 자색으로 젤리가 되면서 입장 노란 빛깔로 나오는데 너무 이쁘던데 이거 달고 놓은 거 보니까 군생이에요, 이거. 가격 6,000원. 6,000원. 9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다 크죠? 2두로 다 되어 있어요. 색깔이 지금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보이는데 얘가 오래 키우면 가운데가 젤리되면서 입장이 끝에 부분이 약간 노랗게 바뀌고 안쪽으로 완전 다크색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젤리가 되면서 너무 이쁜 아이예요. 이거 사이즈 아주 좋거든요. 이거 6,000원에 준비돼 있어요. 이건 레드 라탐입니다. 레드 라탐. 얘도 지금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오는데요. 요것도 4,000원 준비돼 있거든요. 4,000원. 레드 라탐입니다. 레드 라탐. 4,000원에 준비돼 있는 요 8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레드 라탐입니다. 이거는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은 요거는 6,000원인데 지금 사이즈는 10cm 나와요. 얘는 돌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얀 백금들이 펄감이 있으면서 둥글둥글 화즙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핑크색으로 돌아요. 입장 오래 키우니까 핑크색으로도 나오거든요. 돌기를 보는 아이고요. 제이드 스타 금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키워보세요. 너무 이쁜 아이거든요. 돌기 나온 게 독특하고요. 그리고 펄감이 있으면서 빨간색으로도 빛감을 내주는 요아이 제이드 스타큼 만원 아니죠. 6,000원이죠. 싸죠.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등군생도 있어요. 공색. 홍등군생이 6,000원. 다 얼굴들이 다 커. 세상에. 이렇게. 다 이것도 달궈야죠. 달궈서 키우면 되는 거고. 포트가 지금 너무 작아서 넓은 분에 지금 분갈이 해서 동글동글 연꽃수영으로 만들어야 되고. 빛감 나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홍등은 다 군생이에요. 2두로 되어 있어요. 다두개 얼굴이고. 빛감은 이제 흑장미 색깔로 진하게 펄감 있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동그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와, 얼굴 하나만 10cm 나올 것 같아요. 2두로 모두 되어 있어요. 홍등입니다. 요거는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드벨벳 외두로 되어 있는 건데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 4,000원. 4,000원 좀 가운데 완전 젤리가 다 지금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고요. 풀이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석탑 층탑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로 살짝 봉우리처럼 웃고 솟았어요. 요게 이제 요것도 분갈이 이제 성장하느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가을 되면은 납작하게 빵떡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핑크로 색깔 내면서 보라색으로 진하게 젤리가 되는 거죠. 사이즈 좋아요. 8cm 정도 되는 거고, 요 아이 4,000원입니다. 가성비 좋죠?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와, 발라드 군생인데 7,000원. 사이즈 대박. 얘도. 와, 색깔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빨간색 빛감. 끝에 손톱이 예술이죠?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거는, 발라드 군색 7,000원이에요. 이것도 사이즈가 작은 거 아닙니다. 중 사이즈에 가까운 거고요. 손톱끝이 너무 멋지죠? 깨끗합니다. 발라드 군색입니다.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얘는 좀 환엽성을 가지고 금기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스윗 드림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 스윗 드림도 이렇게
짱짱하게 달고 지금 뚱뚱이에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스윗 드림이고요. 이거는 핑크 루비. 얘는 7,000원. 와, 얘는 아직 그 색깔이 안 나왔죠. 얘도 지금 사이즈는 굉장히 좋거든요. 11cm 붙어 있는 거고, 얘도 이제 키워내면은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핑클루비 중사이즈. 아이고, 못 넣어요. 빼니까 못 넣네요. 다칠까봐, 애기. 요거는 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핑클루비 중사이즈입니다. 이건 레드 다이아몬드 펄. 여러분, 이거 8,000원. 진한 빨간색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난다 해서,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가격은 요거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요거 지금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훨씬 커요. 그죠? 더 크죠?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아주 빨간색이 눈에 띄게 밝은 색으로 나오고 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묵둥이에요. 달궈진 거고요. 요거는 8,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레종입니다. 레종. 진한 핑크로 지금 피망이 다 들어왔고 대품이거든요. 이런 거 가격 너무 좋아요, 여러분. 14,000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듬 있어요. 핑크색으로 물듬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 동글동글 공 모양, 봉수형을 하면서 어물어지는 거거든요. 진한 핑크색인데 이게 더 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자리 보면 이렇게 피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14,000원이에요. 14,000원 레종 대품 근생이고요. 이거는 추비 립스. 추비 립스는 10,000원인데요. 얘는 목대 군생으로 지금 목대가 생겼어요. 보니까 목둥이 추비 립스 진한 보라색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굵은 목대가 있는 추비 립스 목둥 군생. 요거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추비 립스 완전 통통. 추비바니하고 좀 많이 닮았죠. 근데 추비바니는 목대가 안 생기잖아요. 얘는 생겨요. 입장 이제 노랗게도 바뀌고 그렇게 색깔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까만둥이 아이 블랙베어인데 완전 대품으로 좀 12,000원이라고? 대박인데요, 여러분? 블랙베어 12,000원. 야, 이거 뭐 사이즈 블랙베어는 싼 거만 봤지 큰 거는 처음 봐.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이거? 달궈놓으면 이쁘고 대품이에요. 대품으로 이제 키워야죠. 창분에 식재를 하시면 블랙베어가 완전 얘도 까맣게 색깔을 내주는 젤리다육인데 자구가 대품. 하나, 둘,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대체? 와, 끝내줍니다. 대품 블랙베어.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12,000원. 가격도 너무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나온 거 있네.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기 그 블랙베어 달궈진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빛감이 나죠? 완전 블랙색으로 각이 져 있으면서, 그런 초콜릿처럼, 진짜 초콜릿처럼 나오는 거예요. 대품입니다. 블랙베어 대품 12,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샤이가이도 대품으로 들어왔네요. 대품. 샤이가이도 12,000원. 보시면 이렇게 노란 빛깔 입장이 노랗게 되면서 라인은 완전 진한 빨강으로 라인을 주면서 동글동글 입성으로 물리 들어주는 아이 샤이가이도 빨간색 빛깔이 밑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진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중사이즈 군생 12,000원 샤이가이입니다. 요것도 대품인데 와 이것도 들어왔어요. 그리스나 12,000원. 와 사이즈 대박인데 이렇게 멋진 가격으로 이거 하나 빼면 다칠까요? 오 와, 단스 대박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스나 손톱 끝이 얘도 빨갛게 되어 있고 지금 짧은 짤뚱한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철학기도 있는 것 같고 와 사이즈는 뭐 대품이네요. 12,000원에 데려가서 이것도 검색해서 빛감 올라온 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와 이쁘죠. 이쁜 거보다는 뭐 사이즈가 대박이네요. 완전 묵직해. 이거는 상토에도 안 심은 것 같아. 완전 묵직해. 모래에다 씹었나봐요. 무거워요. 달궈지면은 진짜 미쁠 것 같은 그리스나라는 품종이고 대품이고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에스토르라는 국화 아니에요. 꽃봉오리 다 올렸어요. 점점점 점박이가 있는 하얀 점박이 꽃 올려있네. 꽃대 이렇게 꽃을 펴주는 아이 에스토르 가격은 16,000원 에스토르입니다.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이름이 이렇게 써있어. LB2178 16,000원. 어머나 이 돈 독특하다. 얘도 꽃봉오리 막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너무 이쁜데요. 아프리카식. 얘는 너무 얘는 독특해. 이렇게 생겼어. 대박. 끝이 남봉옥도 아니고 뭐야 이거. 끝이 완전히 이렇게 알려판대 끝에 부분이 얇으면서 이런 수영 너무 이쁘네요. 빛감이 들어온 건 얘가 환상이네. 얘도 이뻐요. 얘도 끝에 부분이 약간의
갈색으로 색깔이 되었고, 줄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 7.5cm 포트 있고요. 요런 또 디자인도 있고. 가격 16,000원입니다. 얘는 동글동글 손뭉치 같이 생겼는데 이름 백조예요, 백조. 가격은 2만 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누에고치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아이, 또 선인장 꽃을 펴주면 너무 이쁘죠? 백조입니다. 백조, 요거는 2만 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남봉옥도 있어요. 남봉옥 6,000원. 얘도 꽃봉오리 올리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각 5각인데요. 남봉옥 7.5cm 포트 있고, 목대가 얘는 올라왔어. 이렇게. 살짝 올려져 있어요. 내려심으면 될것 같고요. 얘는 6,000원입니다. 산딸기. 산딸기가 6,000원에 준비됐거든요. 군생이에요. 다 이두로 되어 있고요. 너무 예쁘게 달궈졌어요. 이두로 되어 있고, 얘는 삼두로 되어 있네.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딸기 군생입니다. 까만 아이, 가운데가 젤리가 되는 거고요. 6,000원이고요. 얘는 아프리카 식물인데 구감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 6cm 포트인데 8,000원. 애기 막뭐 새싹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감자처럼 생겼나? 이거 뭐지? 알감자? 구감용이에요. 8,000원이고요. 수는 딱 하나 있는데 얘는 16,000원. 칼길레스도 있어요. 얘도 아프리카 식물인데 이름이 부레비카울. 부레비카울 3만 원. 작아요. 알이 작아요. 알에 있는데 알이 있으면서 얘도 뭐 영어로 이렇게 보증서가 있네요. 가격은 여기 3만 원이에요. 요 아프리카 식물 지금 막그또 요런 이 가시가 있는 거구나. 얘가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요런 아이예요. 요거 여러분 3만 원입니다. 부레비 카울입니다. 이건 선인장 하리보금 3만 원. 얘는 길쭉하게 돼. 금이 있고 이렇게 꽃을 펴주는 아이. 자구도 하나씩 있네요. 보니까 하리보금 3만 원이고요. 9cm 포트 있어요. 습지야도 3만 원. 이거 뭐, 이거 막 크고 있어요, 지금. 은사람 모양.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습지야 3만 원. 얘가 꽃을 피면 핑크버스 꽃으로 피더라고요. 얘는 대능주 철화금 36,000원. 와, 금이다. 무슨 저기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대품이에요, 대품. 대품. 얘는 대능주 철화금입니다. 얘는 멜로 프로미스 금. 멜로 프로미스 6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금기 있는 거 보이시죠? 선인장. 얘꽃 피고 있네요. 꽃대 올리고 있어요. 요거는 8,000원입니다. 8,000원. 멜로 프로미스 금입니다. 이거는 특이한 남봉옥이에요. 삼각 남봉옥 수입 들은 거고, 뿌리 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2만 원. 특이하죠? 남봉옥이 삼각형으로 돼 있어. 하나, 둘, 셋. 오각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봉옥. 얘는 삼각형, 특이종. 남봉옥이 이런 아이도 들어왔습니다. 사이즈는 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왔냐. 삼각 남봉옥 2만 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얘는 꽃대 올렸어요. 미아노 비치금. 꽃을 이렇게 펴주네요, 얘가. 얘도 지금 붉게 들어가 있어요. 금기가 들어가 있거든. 금이 색깔이 붉게 바뀌었어요. 원래 색깔 자주색인데,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 꽃을 피니까 얘가 시원하게 피네. 이렇게 피는데, 이 빨간 부분에서 또 꽃대가 올라오면 빨갛게 피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꽃대 올리고 있거든요. 꽃은 이렇게. 꽃도 너무 이쁘다. 얘는 또 하얀 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얘 햇볕 나오면 활짝 피는데 지금 흐리고 있거든. 흐려서 이렇게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아노치금. 요거는 15,000원입니다. 호른 벤세, 16,000원. 얘도 가시도 친 아이예요. 선인장치 날카로운 아프리카 식물. 호른 벤세, 16,000원. 이런 수형도 있어요. 여기도 아프리카 식물이죠? 얘가 헤비어꿈인데 사이즈 완전 대박. 3만 원이래요. 제가 이거 뭐 깜짝 놀랐잖아요. 예전에 이거, 예전보다 더 커요. 얘도 지금 꽃대 올리고 있나? 이거 꽃대 같아요. 헤비어꿈인데 3만 원이래. 예전에 11만 원막 이랬거든요. 근데 몸뚱아리도 더 커. 밥이 더 커요. 떡이, 빵이 더 커, 빵이. 빵떡이, 떡은 아니고 빵이 더 커요. 와, 핑크핑크, 노랑노랑 색깔 너무 이쁘다. 근데 가시가 좀 날카롭게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건 그거고, 금이에요, 선인장. 사이즈가 대박입니다. 15cm 포트에 있는데요. 3만 원입니다. 이건 긴잎적성. 10,000원에 드립니다, 10,000원. 대품. 군생, 중품, 중품. 10,000원. 이렇게 목대도 있고요. 주황색으로 빛깔 나오면 환상이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뒤집어진 입장이 특징이고, 10,000원입니다.
이번에 블랙 마디바가 있는데 이건 24,000원, 24,000원 목대가 있는 수영이에요. 블랙 마디바 이렇게 예, 커팅해서 목대가 되게 길게 나왔고 이렇게 자구도 아래서 나오고 있어요. 다 목대가 길어요. 그래서 커팅해갖고 번식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예쁠 것 같아. 잘될것 같아. 밑에 지금 자구들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목대에서 목대 엄청 굵어요. 블랙 마디바 풀 해보세요. 사이즈는 10, 한 2, 3cm 날것 같아요. 중 사이즈 블랙 마디바 24,000원입니다. 앙블리가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16,000원인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이 지금 군색이에요. 지금 색깔이 좀 빠졌는데 얘가 색깔 나오면 전체적으로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진하게 나오는 거고 목대가 얘가 있어. 하얘도 아니 굵은 목대가 있어. 이렇게 무근둥이거든요. 사이즈 좋은 아이 앙블리 얘도 가격이 좀 상당한 아이 군생들 근데 이렇게 좋은 가격이 나왔거든요. 앙블리 16,000원이에요. 앙블리는 16,000원입니다. 지금 색깔은 아마 엄마 얘는 얼굴 두개 자구가 밑에서 엄청 나오고 있어요. 앙블리 빨간색 동글동글 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 16,000원. 이거는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그랜드 캐니언 이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와 이게 이거 지금 꽃대는 하나 딱 올리고 있는데 사이즈는 대박. 얘도 젤리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완전 까맣게 이렇게 젤리가 되는 거고 대품. 그랜드 캐니언 군색 금기도 살짝 있어 보이고요.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홍등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거 있어요. 사이즈 좋은 거보다 자구 많은 홍등. 이렇게 둘, 넷, 다섯, 5두거든요. 이런 건 2만 원. 2만 원이에요. 홍등 군생도 키워보세요. 아까는 2두였는데 얘는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그래요. 2만 원이고요. 블랙핑크는 4,000원. 얘는 4,000원에 드려요. 블랙핑크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왔죠. 7.5cm 포트에 있고요. 블랙핑크 4,000원입니다. 얘도 4,000원. 레드망스도 4,000원. 얘도 끝에 손톱이 지금 붉게 되어있고 노란 빗장 색깔 내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 슈퍼 오션. 얘도 4,000원. 빨간 창이에요. 레드창.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우리 언니인가? 군색 12,000원. 우리 언니 군색 12,000원. 이거 2두로 되어 있어요. 손톱 길이가 장난 아니게 예쁘죠? 길죠? 2두로 모두 되어 있고요. 12,000원. 와, 손톱 보세요. 하엽 보세요. 굉장히 오래 키운 것 같아요. 완전 목둥이. 하엽이 장난 아니에요. 와, 정리해갖고 심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2,000원입니다. 이건 중산이라는 수입받은 건데요. 꽃대가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얘는 넓은 환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금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한 보랏빛으로 색깔 내고 있거든요. 뿌리 다 왔어요. 뿌리 다 잡았어요. 수입받은 거. 얘는 12,000원입니다. 중산이고요. 크리스트비티도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3두근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두근생. 프릴감이 장난 아니고, 이렇게 핑크빛으로 색깔 내고 있는 크리스티비티. 이거는 8,000원입니다. 배도 4,000원이에요. 백야도 아주 사이즈 좋아요. 8cm 나올 것 같고요. 목둥이 아이, 백야 4,000원. 레드사쿠라. 레드사쿠라도 4,000원. 5,000원. 레드사쿠라는 군생이에요. 다 자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레드사쿠라는 5,000원입니다. 얘는 뷰티라인. 이렇게 동글동글 입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레드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입자 끝이 얘는 동글동글해요. 레드콘은 좀 각이져 있거든요. 동글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핑크라인을 타고 있고 모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건 원조 콜라테처럼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뻐요. 색깔이 원조 콜라테처럼. 가격은 8,000원인데 이것도 멋지죠. 이거 수영 너무 멋지죠. 이런 것도 10cm는 나올 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 색깔 진한 지금 보라색의 라인인가 이게 빨간색인가 진한 라인을 타고 있으면서 아주 동글동글한 입성 입장 색깔 핑크로 좀 바뀌고 있는데 얘도 좀 색깔이 조금 빠지고 있는 듯해요. 완전 건강하고 아주 그냥 알차게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10cm 전체 사이즈 될것 같고 8,000원이에요. 가리시아 외두로 되어 있는 거 4,000원. 묵둥이 작은 거 좋아하시면 요거 하시면 되고 큰 것도 판매를 하고 있죠. 가르시아입니다.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7.5cm 포트에 있는 가르시아도 준비되어 있어요. 슈퍼노바 핑크꽃을 펴주는 슈퍼노바 7.5cm 포트에 있는 거고요. 얘는 5,000원 소사이즈 5,000원입니다. 핑크 아니 슈퍼노바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얘는 파이어렌시스 아니다. 티파니 블루. 군생이고 16,000원. 티파니 블루. 얘도 뽀얀 백분감 있고 소토끝 이렇게 보라보라 하고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중 사이즈고 가격 16,000원. 티파니 블루입니다. 뽀얀 백분 있네요. 와, 큽니다. 군생입니다. 큼직큼직한 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이어렌시스 진한 빨강으로 색깔 내주는 거. 얘는 12,000원. 얘도 지금 하얗 정리해갖고 심어놓으면 목대가 굉장히 굵어. 잎이 좀 얇은 편인데 얘도 물을 자주 줘야 되거든. 목대는 완전 뭐 이렇게 꿀목대가 있고요. 빨갛게 물들 중에 예쁘죠. 얘도 에이시아하고 좀 비슷한 빛감 되는 것 같은데 입성이 얘가 좀 크고 넓죠. 이건 파이어렌시스 빨간색 빛감을 주는 거고요. 12,000원입니다. 이거는 블랙 프린스. 이것도 블랙 마디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약간 색깔이 더 밝다고 해야 되나? 프릴감이 있어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프릴이 있거든요. 와, 사이즈는 얘가 지금 15, 14cm 포트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군생도 보여요. 근데 가격 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 외두도 있고 군생도 있습니다. 블랙 프린스, 블랙 마디바하고 닮은 아이예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중 사이즈고 10,000원입니다. 투프스도 2,000원이래요. 이거 큰 알갱이도 있고 큰 알갱이도 있고 후지러에서 나눠진 것도 있어요. 색깔 랜덤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리톱스도 2,000원에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리톱스 모듬은 3,000원. 아까는 하나짜리였고, 이거는 이제 둘레 다섯 개 정도 있네요. 이거는 리톱스 모듬입니다. 3,000원이고요.입니다. 오견. 목대. 이렇게 목질이 돼 있는 오견. 얘는 요새 하얀 꽃을 펴주던데, 색깔로 얘가 자주색으로 색깔 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얀 꽃을 펴는데, 얘가 지금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은 6,000원이에요. 오견입니다. 6,000원. 자유롭게 생긴 수영이네요. 블랙 캐시미어 철아. 이거 수입받은 거. 이건 뿔이 없어요. 뿔이 없어서 보면 이렇게. 가격은 3만 원. 블랙 캐시미어 철아. 심어서 뿌리 받으면 돼요. 수입된 거고요. 블랙 캐시미어 철아가 중래산에 뿌리 내린 거이 정도 사이즈면 가격 상당히 올라가요. 이 뿌리 없어. 통판 철아 다 통으로 이렇게 돼요. 3만 원. 전체 사이즈 2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부분의 사이즈를. 이거는 수입되어 온 블랙 캐시미어 철아. 아이고, 다못 빼겠다. 이렇게 생긴 아이 대품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엄청 큰데요. 이런 수영. 이게 정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수영도 있고 수영이 좀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 3만 원입니다. 이것도 철아인데 이거는 붉은 꽃등 철아. 이것도 3만 원. 가성비 좋죠. 이것도 붉은 꽃등 통판 다 통판 철아돼. 이것도 20cm는 넘을 것 같습니다. 붉은 꽃등 철아예요. 이렇게 뿌리 없어요. 이제 뿌리 내셔야 되고요. 붉은 꽃등 철아도 가격이 있을 텐데 3만 원이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요거 붉은 꽃등 철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3만 원입니다. 이번 가시어 달기 마을에서 준비돼 해주신 거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는 서울 개화동 화훼단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가시아 다육 마을은 도매도 같이 하시게 되어서 지금 도매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택배는 3만 이상 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다육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전화나 택배 주문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따로 문의주시고요. 카드 가능하고요. 도매도 가능하다는 거한번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